이번 시간부터는 청약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혼동하시는 문제들 각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청약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있어서 예전에 없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라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언제를 기산일로 잡을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주택법 제57조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먼저 이 문제를 하나 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단지는 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OX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이렇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습니다만 틀린 표현입니다. 명확하게 틀린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으로 바꾸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된 단지는 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통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혼동을 해서 좀 잘못 설명하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그 지역구에,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구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의 심사를 거쳐서 OK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모집 공고 발표가 가능한 겁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에는 정확하게는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2월 19일 이후에 했을 경우에 변경된 이 제도에 의해서 거주 의무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 파트는 부칙에 나와 있죠. 항상 새롭게 법률이 개정될 때는 그 부칙이 같이 따라붙게 됩니다. 이 법률은 2020년 8월 18일에 공포가 되었었고, 이 부칙 안에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행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8월 18일에 공포를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6개월을 더해 보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2021년 2월 1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법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을 경우에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제 구분을 한다면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을 경우에 공공주택 사업자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혹은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아파트라면은 2월 19일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했다면 2월 19일 이후에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제도를 따라간 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2월 19일로부터 시작해서 날짜가 많이 지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단지는 크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어떤 제도의 변경이 있을 때그 기산일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찾아보시는 습관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 부칙에 그러한 조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법률과 관련된 부칙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변경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일단 공공택지에 지어질 경우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 지어질 경우로 나눠지겠고 분양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싼가에 따라서도 이 거주 의무 기간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정확한 의무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먼저 공공택지를 보시면 공공택지에서 지어질 경우에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일 경우에는 가격이 싸면 쌀수록 더 의무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과중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80% 이상에서 100% 미만의 가격에 분양가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3년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지어질 경우에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일 경우에는 3년간, 그리고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에는 2년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생깁니다. 최초 입주자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도 또 정확하게 찾아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주택법의 제58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고 이제 평가를 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지정한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어디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인지 정확하게 찾아보시려면 이 공고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공고문의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대상 지역들이 이제 세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또 지정 기간과 지정의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정 기간을 보시면 해제 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한이죠. 해제할 때까지는 이 위에 열거된 지역들은 무조건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그 부분 중에 하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거주 의무 기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그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이 제도가 바뀌면서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청약 당첨됐을 때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또 혼동이 많이 따라오는 그 주제입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또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 가점제와 추첨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내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이 이 추첨제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추첨제를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구분의 기준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로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 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 구분에 따라서 별도의 이제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그 비율에 따라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를 적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씩 가점제를 먼저 적용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공공주택지구에 지어지는 주택은 가점제 100%입니다. 추첨제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점제 100%입니다. 추첨제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1지역과 2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75%를 가점제로, 그럼 나머지 25%는 추첨제가 된다라는 뜻이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단지 중에서는 경기도 광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포도샵 센트리체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경우에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첨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별도로 뭐 1호와 2호에서 규정해놓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율에 따라서 40% 이하에서 이 가점제를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할 경우에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단서조항이 달려있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될 경우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서 가점제를 일단은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를 추첨제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뭐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도 가점제가 더 우선이기는 합니다. 보시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100%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추첨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도. 그리고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의 경우에는 50% 이하에서 가점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라면 그 나머지 절반은 추첨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투기과열 지구의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50% 가점제, 그 나머지 절반 50% 추첨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단지별로 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산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 또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 똑같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만 안산중흥 S클래스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이 없었죠.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이 없기 때문에 추첨제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의 경우에는 99제곱미터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을 받아서 절반은 가점제, 절반은 추첨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를 가점제로 먼저, 그리고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그러니까 1주택 처분 조건이죠. 소위 말하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1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점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추첨제로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 폭이 좀 좁은 것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서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했을 경우 한번 가점제에 의해서 당첨된 그분의 세대, 내가 당사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분의 그 세대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경합이 붙을 경우, 점수가 똑같아서 경합이 붙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제 추첨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해서 입주자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나눠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가점제 50%에 분류가 되었던 분들이 그 가점제 바운더리 안에서 당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추첨제 50%로 분류가 되었던 분들과 경합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제도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해를 뭐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 추첨제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무주택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가점이 높은 분들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주택을 마련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 제도에 의해서 무주택자들을 가급적이면 좀 보호하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법적인 정서가 남아있을 때 최대한 그 혜택을 이용하셔서 내 집 장만의 기회를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시장이 되었건 청약시장이 되었건 이 시장에서 주택을 하나, 내 마음에 드는 주택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인 그 안전장치, 보호장치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청약에 지원을 할 때 무주택 자격으로 인정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뭐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공급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이번 시간에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 자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도 1순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주택자의 자격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나와 있죠. 이게 가장 큰 대원칙이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양권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합니다. 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지분만 갖고 있어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주택자가 아닌 거죠. 근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로 봐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제46조,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제6호는 이 내용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나 혹은 46조. 46조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이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때는 60세 이상 그 직계존속께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면 일단 사업 주체로부터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긴 하는데 판정을 받고 나서 빨리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다시 그 자격이 회복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이러한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를 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죠.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강원도 용평면에 어떤 분이 이 법에서 명시해 놓은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을 소유해서 살다가 서울로 이주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주택을 팔고 서울로 이주를 해서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가신다면 강원도 용평면에서 그 소유를 했던 그 주택을 소유했던 그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봐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주택들이냐면 사용승인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 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굉장히 작은 주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결혼을 해서 그 최초 시점부터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해서 가족이 계속 살다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갔을 때 이 주택을 소유했던 그 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또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이 주택을 짓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한 동을 짓다 보면은 분양을 완료하기 전에 1차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되죠. 건축주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건축주는 일시적으로 그 주택을 내가 지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이제 공부상에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혹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해서 내가 이 창약을 지원하는 그 시점에 다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을 완료했다면은 자격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집도 역시나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고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20제곱미터라면은 한 6평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주택. 근데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뭐 무한정으로 봐주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부터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딱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이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긴 해주는데 근데 주의하셔야 될 그 대상들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내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나 너무나 낡아서 뭐 실제로는 폐가이거나 멸실이 된 상태라면 뭐 이거를 주택으로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은 역시나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멸실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3개월 안에 건축물 대장상에 이제 과거에는 뭐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을 이제 수정을 해서 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실제 용도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청약 자격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건축법이 2006년도에 한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조항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2005년도 그 이전만 하더라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 이후부터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지정을 함으로써 과거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 건축물들이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2005년도 그 이전에 그때에는 위법한 것이 아니었던 그러한 건축물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간혹 가다가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건물들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형 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의미하는 소형 저가주택은 면적과 그리고 가격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8천만 원, 또 수도권의 경우에는 약간 높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만 소형 저가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것도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만 갖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제 미분양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1순위, 2순위에서 다 이제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내가 받아서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역시나 다른 청약에 있어서 무주택자의 지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내가 어느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닌지 이 공급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이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물어보시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 제가 실제 청약 단지를 소개해드린 그 중간중간에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꾸준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